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교민 368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민들이 격리될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격리 장소가 아산으로 정해진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지금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시위가 중단되면서 현재 이곳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격리시설 정비와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들만 간간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격리 장소가 아산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어제는 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교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반발도 줄어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주민들의 돌발 시위에 대비해 버스로 차벽을 치고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후 한두 시쯤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주민들의 추가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민들 공항에서 출발한 겁니까? 네, 중국 우한 교민 368명은 3시간 전인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 중 270명 정도가 조금 전 경찰 버스를 타고 이곳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교민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교민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발열 여부를 비롯해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는데요. 14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 중 일부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교민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2주간 타인과의 접촉이 통제되는데요. 1인 1실 생활을 하면서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하루 두 차례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